안녕하세요, 도야님들. 드디어 여름 제2탄 무료 업데이트가 공개됐습니다. 업데이트는 7월 30일 날, 즉 내일 목요일 날부터 배포가 된다고 하니까요. 타임슬립으로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은 모두 미리 날짜를 현실 날짜로 맞춰놓으시고 업데이트를 정상적으로 다운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업데이트 1탄에 공개가 되었었죠. 바로 불꽃축제입니다. 불꽃축제는 8월에 매주 일요일마다, 일요일 밤마다 즐길 수 있는 컨텐츠이고요. 보시면 여우기가 뒤동수 때와 마찬가지로 행운권을 판매하는 가판대를 설치하고, 아마도 저기 써있는 거 보면 500벨실인 것 같은데 500벨에 아마도 행운권을 파는 것 같아요. 가판대에 현재 나와 있는 걸 보니까 대충 좀 부채, 비누방울 부는 거, 풍선, 들고 다닐 수 있는 풍선, 바람개비, 빨대같이 생긴 불어서 놀 수 있는 이런 장난감 같은 것도 행운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머리띠는 종류가 여러 가지인 것 같은데 저 두 가지를 다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리폼이 가능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불꽃놀이의 디자인을 마이디자인을 사용해서 나만의 불꽃놀이를 만들 수 있나 봐요. 정말 귀여운데 마이디자인 칸을 또 이걸로 써야 되는 상황이 와버렸네요. 어쨌든 풍선 저 너무 귀엽다. 저 풍선 무조건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너무나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꿈번지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집에 있는 자기 침대에 잘래라는 메뉴를 선택하면 바로 이렇게 바로 꿈번지 여행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데요. 태동수 때는 따로 꿈번지라는 건물이 있었던 거랑은 다르게 잠들면 이렇게 침대에 누우면 시작된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그 옆에 보시면 살짝 보시면 저 토용 모양이 드디어 그 조만간 토용이 다시 등장할 거라는 그런 어떤 뜻으로 보입니다. 너무나 아쉬운 사실은 이 꿈번지 콘텐츠를 즐기려면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에 가입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너무 아쉬운데요. 튀동집 때 같은 경우에는 몽쉐르가 이렇게 질문을 했었어요. 랜덤으로 꿈번지 여행을 떠날래? 아니면 넌 따로 네가 코드를 알고 있는 꿈번지가 있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이제 제가 저의 꿈번지를 공유를 한다면, 공개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꿈번지를 통해서 제가 제 섬에 없더라도, 제가 게임의 온라인 상태가 아니어도 제 섬에 놀러 오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제 섬뿐만이 아니라 정말 전 세계의 여러 가지 멋진 섬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혼자 섬주인이 게임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혼자 자유롭게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열린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 외에도 너무나 좋은 소식이 또 하나 생겼죠. 바로 저장 데이터 복원 서비스입니다. 저장 데이터 복원 서비스는 만에 하나 기기가 고장나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그 닌텐도의 온라인 클라우드에 우리의 섬 데이터를 백업을 해놓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서비스인데요. 공식 트위터에 따르면 아직은 너무나 아쉽지만 기기 간의 섬 데이터 이동은 아직은 지원하지 않지만 올해 말쯤에 아마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아직까지는 스위치 라이트를 쓰시는 분이 일반 스위치로 섬 데이터를 이동하실 수는 없지만 만에 하나 기계의 상태라던가 여러 가지가 불안하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 역시 너무나 아쉽게도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에 쓰시는 분들한테만 제공되는 서비스라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가을에 있을 할로윈 업데이트가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펌킹이라는 친구가 다시 돌아올 것 같은데 9월 중에 업데이트가 되겠죠? 기다리면서 여름 이벤트를 즐기면 좋겠죠? 네,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이제 다가오는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업데이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저는 불꽃놀이도 불꽃놀이지만 꿈번지가 열리는 게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꿈번지 투어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께 정말 잘 꾸며진 여러 다른 섬들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더 풍성한 즐길거리를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도야님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 정말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미리 타임슬립 하셨던 분들 현실 날짜로 돌려놓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만나요.